Let's go. 깨운 너의 바라보면 슬픈 게 내 얼굴 생각나. 고개 숙이네 눈물로. 다른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게 맘 절대로 먹는 걸막 그게 다인데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 뒷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첫사랑은 너를 저같이 붉은 너를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라 소리쳐 부르지 마. 절대 없는 놀라 불게 차린데 자 여러분 이제 중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옆 사람과 짱을 찾아서 이렇게 하트를 후렴에 해주시면 됩니다. 못 하실 수 있으시죠? 아 좋아. 뒤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좋다는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절대로 없는 너만 불게 차는데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셔차는 너를 전하지 붉은 너를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라 소리쳐 KBS 대전 총국 찾아가는 음악회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컨템포 디보의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맡은 박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소리가 좀 묻힌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빗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곳 아름다운 부여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도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무대들, 공연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KBS 대전 찾아가는 음악회 다음 무대에 이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추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하면 또 포크 가수인데요. 자, 포크 가수 이라이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슬픈 여자의 운명인가
부럽다고 그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내게서 자, 이어서 대한민국 포크 음악을 대표하는 밴드입니다. 여행 스케치의 무대,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느낌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부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 찾아가는 음악회 우리 KB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즐거우세요. 비가 오는데도 행복하세요. 그러면 그 행복한 열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초대 손님, 정통 트레트 강자 김의영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상철 씨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그러라 한 잔 술 청초를 담고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요.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을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라 한다 여러분도 오래오래 무조건 대박나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동서남북 전세계 다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빵빵부터 해가지고 무조건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갑니다! 빵빵!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갔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자 동쪽으로 갑니다 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맥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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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귀족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멀뚱이 돌아서면 내가 찾던 그 노래방 궁샤라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띵동댕 그 노래방 너와 함께 부르던 그 노래 슬픈 가사 사람이 보고 싶어
같이 갑니다. 차라차라차차차 한 번 더요. 무조건이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디로 갑니까? 부여로 합니다. 이 말 부여로. 부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다 같이요. 부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KBS 찾아가는 음악회로 달려갈 거야. KBS 찾아가는 음악회 부여 국남지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좀 그쳤는데 즐거우시죠? 예, 바로 이곳 부여에는 참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관북리 유적 그리고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등 뭐 말 그대로 지붕업문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또 하는데요. 자, 이런 역사의 고장 부여에서 함께하는 음악회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역사와 함께하는데 그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시간. 자, 이번에는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트롯 다람쥐 강희연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노래한 곡 뽑아봐. 최신곡이 아니라도 모를 사람 하나 없어. 분위기 처진다 싶을 때면 신나는 디스코. 손가락을 바짝 들고 온 세상을 찔러봐. 꿀꿀한 건 못 참아 여왕이 될지 하녀가 될지 네가
트롯 다람쥐 강혜영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부여에 KBS 찾아가는 음악회로 이렇게 작년 이맘때쯤에 함께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부여 국민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 강혜연의 그냥 가면 어쩌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쩌나 애나이 몹쓸 일이 남자야.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하트 씨 무대까지 함께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는다는 느낌인데 비도 그쳤고 분위기는 올라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의 느낌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즐거우신 만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와, 그만큼 즐거우신 거지요? 예. 자, 그 분위기 이어가야죠. 예, 이번에 모실 분은 팔방미인이라는 표현을 좀 하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씨를 소개합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려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설치해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어쩌나가고 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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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해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어쩌라고 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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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고 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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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걸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리나 내가 정말 사랑돼 어느 사람 말하고 가는 사람 왜 맞췄댄다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만큼 살려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더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 내가 정말 사랑해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 내가 정말 사랑돼 내가 정말 사랑돼 자 KBS 대전 찾아가는 음악회 오늘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갔습니다. 빗속이지만 정말 흥겨운 무대에 함께 들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즐겨주셨는데 뭐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즐거우셨어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KBS 대전 총국 여러분께 늘 즐거운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트로트의 대가 진성 씨의 무대로 마지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구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슴실이 보린 꽃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되채우시던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긴 높이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
역사의 고장에서 여러분에게 뵙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누가 감히 태클을 걸겠습니까? 마지막 곡으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맙니다. 고맙습니다.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많아.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은기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많아.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힘든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되돌릴 수 없는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속절없는 세월 밭에서 뭘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고맙습니다.